경우에는 특히나 그림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또 보기가 바뀌어서 등장을 해도 또 그 보기는 바뀌어도 어쨌든 기본적인 네. 생각이나 이런 것 자체는 본인이 다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.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. 그죠? 딱 그냥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촤르륵 하고 정보가 나오는 네, 그 거잖아요. 그 그림을 한 페이지 정리를 해두고 새로운 보기 문항이 나오면 그거를 다시 그 페이지에 정리를 해두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. 제가 아까 봐도 한 페이지 그렇게 정리만 해놓으면 네. 그 다음부터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은 그렇죠. 그런 느낌이 네. 딱 들더라고요. 그러면 그 물리, 화학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물리는 제가 또 특히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또 다 다른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개념을 알아도 그거를 문제에 적용시키는 부분이 많이 약했어요. 그래서 이제 개념도 따로 정리를 했지만 문제를 직접 보고 그거를 그 그림을 단순화시켜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고 거기에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. 네. 저희가 정말 그 시각적으로 발달된 아이들 얘기도 예전에 해드렸지만 네. 시각적으로 발달된 아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정말 그림으로 이렇게 딱 만들고 도표로 만들고 하면 나중에 보기도 훨씬 더 편하고 정리도 이제 쏙쏙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이번에는 그럼 이제 과학 탐구 영역을 제외한 주요 과목들에 대한 이제 준비 전략을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. 먼저 국어부터 네. 좀 얘기해볼까요, 선생님? 네, 국어 과목 순서대로 한번 보면요. 네.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게 필기를 모으는 겁니다. 네. 국어만큼 필기가 중요한 과목이 없거든요. 왜냐하면 교과서 한번 펼쳐보세요. 그 작품밖에 없거든요. 네. 시험 문제 낼 만한 게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하신 말씀, 필기가 너무 중요한데요. 이때 이제 좀 팁이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이 하신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른 반, 그러니까 왜 보통 학교에서 앞반, 뒷반 선생님 나눠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그 반의 선생님 그 필기까지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채워넣는 거죠. 필기가 준비가 되면 이제 그 교과서에 필기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번 이제 읽어봐야겠죠. 그래서 점점 익숙해지고 그 세 번째로 어떤 그 훈련을 하냐면요. 이제는 교과서 그 작품만 놓고요. 그러니까 미리 좀 복사해두면 좋겠죠. 필기하기 네. 전에. 그 빈 작품만 놓고 거기에다 선생님 하신 말씀 필기를 적어보는 겁니다. 그게 실제로 시험 문제 그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. 예.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에. 선생님 하신 말씀이 뭐냐, 이 작품을 놓고 그 필기를 채우는 그런 훈련 굉장히 효과적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풀기인데요. 문제 푸는 거는 문제만 드립다 그냥 푸는 게 아니라요. 지금 교과서랑 필기 공부를 했잖아요. 그럼 이 내용이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 그걸 이제 파악하기 위한 거거든요. 네. 문제만 너무 많이 풀려고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.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. 특히 이제 문제 푸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국어 공부를 할 때 또 시험을 볼 때 이제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감으로 이 국어 과목은 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왜냐하면 국어 하면은 되게 낭만적이고 네. 주관적이고 이럴 것 같잖아요. 그래서 감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왜냐하면 이제 딱 느낌 내가 어떤 이거를 읽고 이 지문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아서 문제를 푸는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. 네, 그렇게 생각한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. 거의 한 80% 이상의 학생들이 그냥 주관적으로 이렇게 풀거든요. 예. 그래서 채점 풀 때는 내가 다 맞은 것 같아요. 채점하면 막 웃을 다 틀린 거예요. 네. 저도 항상 그런 편이었는데요. 국어 시험 공부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 이겁니다. 감이 절대 통하지가 않는다. 감은 정말 이건 먹는 감이고요. 공부할 때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. 사람마다 감이라는 게 다 틀립니다. 주관이 다 다르죠. 그렇죠. 근데 그대로 이제 문제를 낸다면은 정답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? 그렇죠. 그렇네요. 국어 시험은 왜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실 때도 이렇게 잘못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국어 공부는 이제 1번이 답이고 2번은 2번도 답이 될 수 있는데 조금 덜 답이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경우인데 그러 절대 아닙니다. 틀린 문제네요, 그런 건. 네네. 그러니까 답은 하나예요, 그렇죠? 맞습니다. 정답은 정답이 되는 명확한 경우가 있고요. 오답은 나머지는 전부 다 오답이 될 수밖에 없는 명확한 경우가 반드시 있거든요. 그다음에 훈련을 이제 이 선지를 보고 이게 왜 정답이 되는지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런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. 네. 아니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 국어 문제 풀 때 늘 항상 고민이었던 게 제가 좀 생각이 많은가 봐요.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얘도 맞고 얘도 틀린 말은 아닌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바로 이제 감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의 특성인 거죠. 네, 그냥 감으로 풀고 이제 채점은 그게 아니라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그 보기 그게 원래 정확히 말하면 선지인데요. 그 하나하나를 이게 왜 명확히 정답이고 왜 오답인지 모든 그 문제의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. 네네. 맞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왜 틀린 건지도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이에요. 네,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군요. 야, 그렇다면은 뭐 그다음에 영어도 말씀을 좀 해주셔야죠. 네. 수학 먼저 하고요. 수학 먼저 볼까요? 이제 수학 같은 경우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
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식이죠. 공식을 외웁니다.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뭘 해야 되냐면요. 첫 번째가 공식을 외우기 전에 유도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공식을 외우기 전에 공식만 보고 유도 과정을 쓸 수 있을 정도로. 그러니까 유도 과정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공식이 되는 그 과정이거든요. 공식은 또 그 유도 과정을 압축해 놓은 그냥 짧게 해 놓은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으려면 유도 과정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공식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에 공식들이 있잖아요. 공식을 가립니다. 가리고 유도 과정만 공부하는 공식 멘토도 있거든요. 네. 그 정도로 이제 유도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도 과정 확실히 안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공식 암기에 들어가야 되고요. 그리고 공식을 외웠다 하면은 그 공식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과서 과정을 보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개념이 확대가 됩니다. 예를 들어 뭐 1차